자, 원래 이제 다리를 모으셨지만 다리가 많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죠. 자, 우리 이제 기둥 4개, 정강이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복사뼈 누르시고요. 자, 척추 뒤로 가고 골반에서부터 앞뒤로 가는 힘으로 한번 쭉 갈게요. 좌골극 뒤로 가시고요. 그렇죠. 가지치골 앞으로 가셔서 자, 골반의 앞에 디귿 부분. 자, 치골 장골 능선 쭉 앞으로. 그렇죠. 그렇죠. 계속 앞뒤로 골반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멀어지면서 내전근을 끌고 올라갔더니, 오,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에너지가 됐죠? 다시 한번 원래 모습으로 가보실까요? 쑥.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? 골반에서 앞뒤로 가는 힘이 내전근을 잡아당겨서 쭉 잡아당겨 보세요. 그렇죠. 자, 우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런 부분 충분히 적용하셔서 잘 하실 수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.